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속에 숨겨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들을 말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때에 우리가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자 이 온라인 강의를 듣사오니 특별히 드리면서 이 창세기 속에 숨겨진 구속사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지금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후에는 성경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500년 전저 중세의 기독교인들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다섯 가지의 외침을 통하여서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 삶도 오직 성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오직 그리스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은혜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반갑습니다. 거의 1년 한몇 개월 만에 성경 속에 숨어 있는 즉 66권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한 4년 전, 5년 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했는데 또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2년 전에 어떤 단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조사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매일 성경을 읽습니까? 조사했을 때 46%가 매일 한 장씩 읽습니다. 그게 한 4년 전이니까 뭐 지금은 더안 읽을 수 있,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46%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읽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읽습니까? 물어봤을 때 잠언하고 시편이 1등이 됐어요. 한국의 교인들은 제일 먼저 잠언하고 시편을 읽어요. 읽을 때 어떤 감동이 임했습니까? 했을 때, 잠언은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다 보니까 뭐 지혜를 얻었다, 또 교훈과 책망을 얻었다, 또 시편을 통해서 위로받았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글들을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읽는 성경이 어딥니까? 했을 때 창세기입니다. 왜 창세기를 읽습니까? 일독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창세기를 읽는 거예요. 창세기는 나름대로 다짐도 있고 결단도 있으니까 뭐 읽기가 편합니다. 출애굽기도 괜찮아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이제 35절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또 십계명의 시행 규칙 70가지를 주거든요. 좀 치료해요. 그러다가 이제 성막에 관한 부분이 출애굽기 25장에 넘어가면 이제 딱 덮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성막에 관한 부분,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또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를 통과합니다. 근데 또 레기가 온 거예요. 거기 완전히 딱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구약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서부터 읽어요. 그 3위가 마태복음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이제 성경을 한 번도 읽어 보지를 못해요. 그 성경을 사면 성도들은 이 창세기 앞에만 이제 줄이 거져 있어요. 그 중간에는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해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또 읽어본들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창세기를 볼 것인가? 그 부분을 저와 같이 묵상하면서 정말 창세기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제 한 장씩 쭉쭉 읽다 보면 이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지금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나중에는 성경이 나를 끌고 갑니다. 성경이 나를 끌고 가요. 그런 맛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의 서론,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1장부터 2장부터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창세기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렇게 나눕니다. 총 성경이 66권이에요. 구약은 920장입니다. 신약은 260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보니까, 자,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요, 모세 오경, 선지자의 글, 시가서,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구약 성경이 무엇이냐? 나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의 핵심이 뭐냐?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다. 신약은 무엇이냐?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즉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것을 구약은 1500년, 또 신약은 100년, 총 합쳐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추진된 것.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른 말하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도대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약속과 의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뭐냐? 성부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자,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이 단어는 헬라어고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강한 의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그것이 구약에 숨겨져 있어요. 그 시작이 무엇인가? 창세기입니다. 시작이 창세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3장 3장 얘기하는데 이 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3장서부터 세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3장서부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제 언약입니다.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약속, 언약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을 인간이 어떻게 해요? 파기한 겁니다. 여러분, 국가 맺은 약속을 파기하는 순간 교도소 갑니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약속을 인간이 어긴 겁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무시한 겁니다. 파기한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단절. 그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 먹는 날에 정녕 죽는다. 그 성경에서 죽는다는 단어의 의미는 분리를 얘기해요. 분리. 그 두 가지 죽음이 있거든요. 육적 죽음이 있고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 죽음은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겁니다. 영적 죽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거, 끊어진 거, 단절된 거. 너가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은 먹는 날에 이 약속을 깨는 순간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깨진다, 단절된다, 멀어진다, 떨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적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3장 이후로부터 첫 사람 이후에 모든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겁니다. 약속을 깨는 순간 그것이 죄입니다. 죄. 국가와 맺은 약속을 깨는 순간 그게 죄예요. 죄가 왜 무섭습니까?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가 왜 무섭냐? 죄의 싹은 사망. 여기서 사망이란 말은 헬라어로 게헨나이란 단어인데 같은 의미가 뭐냐면 음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치욕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감기가 왜 무섭습니까? 감기는 무섭지 않아요. 근데 똑같은 감기인데 코로나19는 무서운 겁니다. 왜?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전파력이 무서운 겁니다. 약도 없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왜 무섭냐? 대가가 무섭습니다. 지옥이라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의 대가로 사망이 임한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추진하신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야겠다. 이제 계획하고 추진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가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겠다. 여기에 대한 약속, 여기에 대한 계획, 여기에 대한 추진이 뭡니까? 구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뭐냐? 성부 하나님의 강한 약속과 의지인데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관점은요.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숨겨진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속사의 역사로 갑니다. 구속사. 이게 속자는 갚을 소울스거든요. 갚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죄를 갚을 것이다.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 다른 말하면 피를 흘림으로 갚겠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짜면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피를 흘림으로 이 땅의 모든 죄를 갚을 것이다. 그걸 예언한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사건이 있는데 이 네 사건을 통해서 또 12장부터 50장까지 네 인물, 네 명의 족장 중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을 보냐? 창세기 3장 15절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는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고 일방적 은혜입니다. 아버지 아들 중에 왜 하필 이삭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불광적인 선택이에요. 아니 이삭의 아들 중에 왜 야곱을 선택했습니까? 그 당시 문화는 장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왜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유다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시라고 작정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 선택이에요. 그 구약의 역사가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얼마나 여러분들 익숙한 단어입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언약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언약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언약, 이게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또 이삭과의 언약, 야곱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맺은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언약이라는 뜻이 뭐냐? 자, 히브리어로 이 언약의 뜻은 이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리트. 베리트라는 뜻은 쪼갠다. 그러니까 세가족 그 책자에 보니까 요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더라고. 이건 내가 고유 내가 썼던 단어거든. 4년 전부터 베리트. 베리트는 쪼갠다, 쪼갠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상호 계약을 맺을 때 썼
썼던 언어거든요. 약속을 한 겁니다. 베리트.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때는 이 언약을 맺을 때 약속의 정도에 따라서 짐승이 달라요. 아주 큰 약속은 소를 갖고 옵니다. 그리고 양도, 염소도 갖고 와요. 그리고 사람이 약속하는 사람들이 이제 양 끝에 씁니다. 옮겨도 되죠? 집중을 해야지. 자, A하고 B하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짐승을 갖고 옵니다. 짐승. 대부분 중요한 약속은 소입니다. 소. 양, 염소. 소를 갖고 와요. 그 산채로 묶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반을 잘라요. 반을 자릅니다. 짐승이 반을 잘라요. 묶은 채로. 사람이 여러분 산 짐승을 반으로 쪼갠다는 것이 보통 이게 담대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제가 칠레 갔을 때 선교사님이 양을 잡는다 하더라고요. 양을. 그래서 나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나보고 칼을 갖고 와갖고 목을 찌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해야 됩니까? 했더니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구약적 관점입니까? 그리스도가 끝냈는데 무슨 내가 제사장입니까? 만인 제사장인데. 나보고 찌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할 수 없이 찔렀는데 이상하지요. 염소 갖다 쓰면 난리 날 거예요. 양은 칼을 목을 찔렀는데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깨닫는 거예요. 그는 어린 양 같아서. 그렇죠? 말이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반항하지 않으셨거든. 어린 양처럼. 그래서 그 당시는 짐승의 반을 딱 쪼갭니다. 그럼 쪼개면 어떻게 하죠? 쫙 벌립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내장과 피가 얼룩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A가 어떻게 해요? 이 가운데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갑니다. B도 어떻게 해요? 쪼갠 고개 사이로 왔다 자기 자리 갑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이 말은 뭐죠? 너가 이 약속을 어기면 너의 몸은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게 베리트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자들이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쪼갬으로 이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는 것, 그게 언약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동등된 위치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상호 동등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상호 동등한 존재 하에서 약속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베리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할 때는 그 내면은 뭡니까? 내가 성취하겠다는 거야.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표면적으로는 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지만 하나님은 본인과의 약속입니다. 내가 반드시 성취하게 주겠다.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낳는 업으로 되게 하리라. 베드로의 인격, 수준, 배신 관계없이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맺은 약속이지만 그 내면은 예수님 본인과의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자, 헬라어로서는 뭐냐면 디아데케입니다. 자, 72년, 72 여기는 뭐냐면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를 하는 민족이 얼마나 있겠어요? 유대인밖에 없어요. 그 당시 4천년 전, 5천년 전에는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70인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70인 여기에서는 헬라어의 베리트를 디아데케르라는 헬라어로 번역하고 쓰고 있어요. 다른 말하면 둘 사이에 두다.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이에요. 그 언약의 종류가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기록 목적이 뭔가? 자, 모세가 다섯 권의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 모세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다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창세기는 경험하지 못한 과거사예요. 지금 모세가 살아 생전에 이 다섯 권의 책을 기록했거든요. 그 네 권의 책들은 본인들이 다 경험한 거예요. 출애굽기가 뭡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어떻게 하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 가지 재앙을 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1월 15일 드디어 애굽을 출발합니다. 그때가 BC 1446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요. 1월 15일 날 출발해서 3월 1일 날 도착합니다. 45일 만에 도착해요. 거기서 그들은 홍해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목이 말랐을 때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마라도 경험합니다. 신광야에서 그들이 배고플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도 체험합니다. 자, 르브임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추격하고 공격하는 다메섹 군대를 꺾는 것도 경험합니다. 드디어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이때 11개월 1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는데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죠. 그 이후로부터 십계명의 시행규칙 70가지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성막에 대한 설계들을 줍니다. 그 성막대로 설계대로 제작을 해. 그래서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됩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본 거예요. 다 경험한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자, 그럼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 자, 성막이 완공됐잖아요. 성막이 완공된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됐어요. 아니, 성막이 완성됐으면 성막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레위기거든요.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민으로서의 삶을 소개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냐? 성막이 완공된 1월 1일부터 시내산을 출발하는 2월 20일, 다른 말하면 50일간의 기간 속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레위기를 기록한 거예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에서. 그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다 그 안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민수기는 뭡니까? 드디어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출발해. 그 민수기를 1장을 볼 때 출애굽 2년 2월 1일 날 하나님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리고 2월 20일 날 드디어 출발합니다. 그래서 신광에 도착해서 그들이 불신앙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저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즉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민수기. 민수기의 뜻은 숫자, 핵심은 방황. 그게 민수기예요. 자기들 얘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자, 가나안 동쪽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은 거예요. 40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신명기는 뭡니까?
자, 모세가 죽기 전 2개월 전에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세 편의 설교를 해요. 그때가 언제냐? 출애굽한 지 40년 11월 1일 날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세 편의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경험했거든. 유일하게 어떻게 해요? 창세기는 몰라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살아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창세기를 이제 기록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모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입니다. 그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요.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1장 1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가 32번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이란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엘로힘입니다. 즉 창세기 1장에서는 32번이 나오고 구약에서는 2500회 정도 엘로힘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엘로힘이란 단어는 뭐냐면 강하고 능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강하고 능하신 분. 그게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알잖아요. 열 가지 통해 바로를 굴복하신 그분, 또 애굽을 치신 하나님, 또 만나와 메추라를 공급하신 하나님, 구름 끼는 것 불기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인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기 위해서 뭡니까?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요, 여러분 주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 32번 나오는데 2장에 가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여호와라는 단어. 하나님을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엘로힘이고 두 번째가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여호와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구원해 주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모세가 씁니다. 이 말은 뭐지요? 우리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2장부터는 구원의 하나님, 또 3장부터는 엘로힘과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같이 쓰면서 모세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같이 출애굽하고 같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걷고 또 불신앙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자식들, 그 자식들에게 모세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록 목적입니다. 다른 말하면 그들에게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지만 너희 아버지 대들이 불신앙에서 죽어갔지만 우리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이 40년 동안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애굽을 꺾으신 그 엘로힘, 우리를 구원해신 그 여호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고 우리가 구원한 것도, 우리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누구에게?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출애굽한 것이고 그분의 약속한 지금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것이다. 그걸 지금
기록하면서 우리가 말하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다른 말하면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요셉의 이르기까지 2300년의 거대하고 방대한 역사를 50장 분량에 모두 기록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걸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창세기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출애굽 어떤 면에서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이에요. 2세대들에게 창세기를 기록해서 모세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엘로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말라 이거야. 그걸 경험한 너희 아버지 대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특이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답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답습하는 능력. 그걸 우리는 이제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각인됩니다. 다른 말하면 답습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걸 답습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영적으로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실패했다고 인정되는 순간 우리가 스스로 철저히 바꿔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 모세는 답습해버린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너희 부모대, 할아버지, 할머니 대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간절함이 이 창세기에 숨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정체성을 세워졌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너희들은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 여러분 속에 잘못된 각인된 부분, 체질들 정말 알았다면 이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도전함으로 이걸 바꾸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고 언어를 바꾸시고 황금감도 바꾸시고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조명해 줄 때 내가 보이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단점을 지적한다고 고치는 남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나쁜 말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은 말이거든. 좋은 말인데 잔소리로 알고 있거든. 좋은 말 하지 부모가 나쁜 말 합니까? 도둑질해라, 남의 거 훔쳐라, 거짓말해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너 방은 깨끗이 청소해라. 다 좋은 말이에요. 그치요? 양반은 반드시 세탁기에 넣어라. 다 좋은 말 아닙니까? 아내들이 하는 말,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부부가 싸웠어요. 하도 싸운 거예요. 왜 싸우냐 했더니 별거 없어. 싸운 거 보면 별거 없어. 아내 주장하는 것과 남자 주장이 달라.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집에서. 왜 싸우냐 했더니 남편은 아내는 깔끔해. 근데 남편은 좀 지저분해. 근데 그것 때문에 마찰해요. 아내는 좀 집안에 들어오면 깨끗한 걸 원해. 좀 물을 먹었으면 물컵도 지금 싱크대 놔두기로 오는데 그대로 놔두는 거야. 양말도 그대로 놔두고 또 오면 씻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 올라가고 또 치약을 짤 때도 어떻게 해요? 가운데 짜니까 막 남자들은 가운데 짜거든. 남자는 그 코카콜라가 왜 잘 팔립니까? 가운데 딱 잡히잖아. 펩시가 안 되는 게 뭐냐? 안 잡혀. 코카콜라 딱 잡히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가운데를 짜거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해? 내가 물어보니까 끝에서부터 이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잘한 거야. 이 검소한 거를 배운 거야. 화장실도 휴지도 두 칸. 남자는 막 이런다네. 이게 삶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건 여러분 싸움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아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말로 해서 절대 남자가 안 변합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우리 남편을 변하게 할수 있어. 안 그래요. 남자가 철들면 죽어요. 남자가 철들도록 기도하면 남편 일찍 죽습니다. 남자는 언제 철드는가? 죽기 전 철듭니다. 이때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안든게 행복한 거야. 원래 창조 원리가 그래요. 그렇게 사세요. 그럼 편안합니다. 가문의 가정의 지저분합니까? 아, 창세기 1장 2절이었구나. 혼돈과 공허가 있구나. 그냥 인정하세요. 마음의 빛만 들어가면 되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면 바뀌어요. 말씀이 나를 조명해 주면 바뀝니다. 아,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아, 내가 이런 행동했구나. 아, 내가 가치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절대 안 하는 게 있었어요. 결혼할 때. 거의 결혼 지금 21년째인데 아마 3년 전까지 거의 17년 동안 절대로 내가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집안에. 뭐냐? 쓰레기 버리는 거. 절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 비닐봉지에다 음식물 버리잖아요. 그다음 분리수거. 절대 안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요구해도 나 죽여라 그랬어. 난안 한다. 왜냐하면 밖에 나갈 때는 양복 입고 나가는데 여러분 양복 입을 때 이게 분리수거를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이게 자세가 안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음식물을 어떻게 이거를 들고 갑니까? 양복이 다 입고 오는데. 죽었다. 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해라 그러더라. 아니 네가 양복 입고 쓰레기 버리는데 누가 관심 있냐? 아무도 관심 없다 그랬어. 너가 스스로 관심 있는 척하지, 의식하지. 남들은 아무 관심 없다 그랬어. 반바지 입고 쓰레기를 버리든 양복을 입고 쓰레기 버리든 아무 관심 없다 그랬어. 그로부터 제가 이제 하거든요. 무조건 분리수거는 제가 합니다. 분리수거. 우리 아내는 안 해요. 또 아니 습관이 돼갖고 안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속이 더 시원해. 분리수거를. 분리수거 제가 칼처럼 하거든요. 칼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해 주니까 변하더라고. 아, 들어갈 때 신발을 딱 해놓고, 들어갈 때 양말은 세탁기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샤워한 다음에 깨끗이 화장실 하는 거. 이거 우리 아내가 잔소리해도 안 했는데 성령이 조명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내가 남편이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셔서 발견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갱신케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기도해야지. 내가 변화해야지. 안 됩니다. 자, 창세기 핵심이 뭐냐? 창세기를 분류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그 줄기가 있는 거예요. 줄기가. 그 성경 읽을 때도 성경은 원줄기가 있고 격가지가 있습니다. 원줄기는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줄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격가지예요. 원줄기를 모르면 성경을 많이 읽은들 의미가 없어요. 원줄기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가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가. 그 원줄기, 즉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신약은 뭐죠? 예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2023년의 역사 를 중심으로 네 사건 아시죠?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와 타락, 대홍수, 바벨탑 네 사건.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족장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네 인물. 그래서 네 사건, 네 인물. 근데요, 창세기를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족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족보가 가장 많은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창세기를 향해서 족보책, 계보 이야기라는 별명을 지어줬다고. 왜 창세기가 별명이 족보책 계보 이야기입니까? 자, 보세요. 여자의 후손.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 세상의 시작은 창세기 3장부터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까지입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뭐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창세의 3장 이후로부터 죄와 예수님이 재림할까지의 모든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이렇게 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가 자 어떤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가. 다른 말하면 첫사람 아담의 많은 후손 중에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통해 올 것인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족보를 통해 올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는 족보에 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보기는 쉬워도요. 이건 만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일이 다 쳐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성경을 넣어야 되고 또 책을 입혀야 되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또 교정도 보거든요. 교정을 몇 번 해도 틀려요. 지금 1장을 다시 4년 전에 했던 걸 다시 업데이트하면서 묵상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 걸려요. 그 집에 가면 노트북하고 성경 보면서 또 여러 자료 보면서 그거 앉으면 책상 앉으면 그거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아 창세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32번 나왔구나. 그럼 또 다시 또 읽어봐. 1장을 또 읽어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또 쳐보고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11번인데 맞나? 다시 한번 11번 쳐보고 다시 읽어보고 용어가 뭔지 보는 거예요. 또 주석을 보더라도 아무 주석 보면 안 되거든. 그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노하우 생긴 거예요. 어떤 이 주석을 봐야 될지 다르거든요. 신약은 어떤 이 주석을 봐야 되고 구약은 어떤 주석을 봐야 되고 구약에서도 모세오경에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역사를 BC와 AD, 기원전, 기원후 이 중심점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시작이 뭡니까? 천지 창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성경의 역사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의 기준이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행위 언약. 아까 말씀드렸죠? 행위 언약. 이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행위 언약. 언약을 맺었거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 이 언약을 인간이 파기해버렸습니다. 어겼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이제 세상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과 약속했어. 첫사람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그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다른 말하면 메시아를 보내겠다. 구약의 역사는 아까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추진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예수 그리스도 탄생 전의 역사를 BC라고 하는데 이 BC의 기간은 성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오시긴 역사.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이 구약의 역사고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역사, AD의 역사는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언약의 여정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을 바울이 편지로 관리한 겁니다. 그 14권의 서신들. 그 다음 8권의 일반 서신. 그리고 계시록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맺은 첫 번째 언약. 이 언약이라는 건 베리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리트. 쪼갠다. 그 첫 번째 언약의 행위 언약이에요. 자,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아까 얘기했죠? 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기록하세요. 분리. 육적 죽음, 영과 육이 분리. 영적 죽음,
영으로부터 분리, 성경의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즉 행위 언약은 아담의 행위에 따라 죽음과 영생이 결정되는 것. 그래서 행위 언약. 하나님과의 첫 번째 약속을 아담이 어긴 겁니다. 죄를 어긴 거예요. 이걸 어긴 겁니다. 이걸 죄라고 합니다. 죄. 죄라는 말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적 방법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즉 어겼다는 거예요. 이걸 죄로 보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마음에서. 이게 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행위, 언약,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가 죄가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 그게 죄입니다. 죄. 그 죄가 왜 무섭죠? 죄는 죽음이 옵니다. 사망이 온 거예요. 그 사망은 지옥이라고 했죠. 죄의 싹슨 사망인 거예요. 이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 행위 언약을 어기는 순간 땅은 아담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아담은 죄의 결과로 평생 또는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수고로운 인생. 삶 자체가 수고로워요. 땀을 흘려야 돼. 근데 땀을 흘린 만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창세기 3장의 인생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경험대로 안 되는 세상.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우상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안 돼. 물질이. 자녀 교육도 내 생각대로 안 돼. 건강도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래서 인간은 신을 찾는 본능이 내재돼 있거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 앞에 왜 절합니까? 왜 섬깁니까? 우상 앞에 드려지는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내용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좀 도와주세요. 그게 우상 앞에 절하는 거잖아요. 자녀 교육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상 앞에 건강 좀 주세요. 돈이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우상 앞에 절하면서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종교의 신전에 가면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뭐라고 적겠습니까? 다 어떻게 해요? 물질이에요. 육신적인 겁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아니거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 몸이 깨져도, 내 물질이 사라져도, 내 건강이 무너져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면 이 육체라는 도구는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게 기독교거든. 그러니까 종교와 이 기독교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왜 기독교가 타락이 됩니까? 기독교가 종교화 되니까 그래요. 기독교는요, 철저히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이 말은 희생 중심이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희생했듯이 그의 제자들은 희생의 희생. 근데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는가? 종교처럼 어떻게 해요? 중심이 나 중심으로 될 때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려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 이런 메시지 하거든요. 즉,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육신적 사망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이것이 행위 언약을 어긴 순간 인간에게 닥친 문제입니다. 그러면 행위 언약을 어긴 순간 인간 자체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망이 온 거예요. 이제 종신토록 수고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럼 얼마나 고통입니까? 얼마나 절망입니까? 얼마나 소망 없이 삽니까? 그러니 그 마음속은 독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맛있는 거 멍들 얼마나 먹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와이프와 딸하고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더라고. 근데 이런 얘기했어. 아, 요새 맛있는 게 없어. 이랬더니 우리 아내가 웃더라고. 아니, 사방에 먹을 게 천지인데 맛있는 게 없다는 거야. 지금 3월달까지 10kg 빼기로 약속했는데 이렇게 맛있으면 되겠냐 그랬어. 아니, 살을 빼려면 맛없어야 되는데 맛있다는 거야. 근데 나는 맛이 없다. 곰곰이 생각하면 뭐 특별히 맛있는 것도 없어.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거.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여러분, 70이 넘고요. 80이 되면요. 혀에 미각이 사라져요. 사람이 돈이 많으면 또 얼마나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넓은 집을 가지면 또 얼마나 좋겠냐고요. 여러분, 넓은 집 살아보십시오. 하루 종일 청소해야 돼.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전원주택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왜? 완전히 전원주택 살면서 할머니가 됐어. 시골 말로 할매 돼서 할매. 2년 동안 전원주택 살다 보니까 할매 돼갖고 왔대. 얼굴은 새까맣고 그러더라고. 여름 되면 목사님 일어나자마자 일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일입니까? 비만 왔다. 풀이 막 잡초가 막. 청소할 거는 왜 이렇게 많은지. 전원주택은요, 딱 3일만 살고 오면 딱 좋아. 너무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일해야 돼. 아니, 살면 또 얼마나 살겠냐고요. 근데 보세요. 그 기간이 길어봤자 70, 80인데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은혜 중에 은혜가 어디냐? 영원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영원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이 땅에서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 아담의 후손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씨앗이 맺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겁니다.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한 겁니다. 약속한 거. 누구와 약속했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 약속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속자는 갚을 속자. 누가? 성자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를 갚아버리고 구속하실 것이다. 이걸 구속 언약. 어기면 안 돼. 왜? 베리트. 이건 약속이야. 약속. 몸이 쪼개지는 약속이라.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쪼개진 거예요. 쪼개진 거. 이게 언약. 베리트란 말이야. 이게 구속 언약이에요. 자, 은혜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그 언약을 이행할 의무와 책임이 인간들에게 있어요. 인간이 그걸 못 지켰습니다. 근데 은혜 언약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 맺은 언약인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행할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야.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시키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다른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겠다. 표면적으로 인간과 맺은 약속이지만 하나님 본인과의 약속이야.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수행하고 성취합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은혜 언약, 즉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많은 겁니다. 첫사람 아담. 아담의 많은 아들 중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벨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제 이 땅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동시에 존재하는 세계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싸울 것이다. 이걸 이제 성경에 보면 영적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최후 승리가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그 세 가지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이 땅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계속 성경은 나오는데 뱀의 족보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즉 아벨의 형 가인의 족보가 잠깐 언급이 돼요. 자, 그렇다면 자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후손 중에서 이 언약의 계승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럼 이 언약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많은 아들 중에 셋을 선택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습니다. 이때는 창조의 그 씨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력이 강했습니다. 그 많은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 수많은 자녀 중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벨을 선택했는데 아벨이 죽으니까 이 언약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셋을 주시고 이 셋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셋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정하다 이 말이에요. 즉 언약의 핀이 아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뽑힌 거예요. 계승자가. 이걸 하나님은 셋을 선택음으로 말미암아 안정시킨 거예요. 안정시킨 거예요. 셋의 이름이 안정 이런 뜻이거든요. 자, 왜 성경은 아담의 많은 자녀 중에 셋만 기록했을까? 이거는 성경은요. 구속사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구속사의 중요한 인물들만 성경을 기록합니다. 아담의 자녀들이 엄청날 거예요. 후손들이.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셋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셋만 기록한 거예요. 셋이 많은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에노스를 선택하시고 에노스의 많은 아들 중에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노스를 선택하시고 에녹의 많은 아들 중에 무드셀라를 선택하시고 무드셀라의 많은 아들 중에 창세 3장 15절의 계승자로 라멕을 선택하시고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10대손이 노아입니다. 노아. 이것이 창세기 9장까지 기록이 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노아 때 어떻게 해요? 결국엔 노아의 가족만 남는 겁니다. 이게 한 대가 내려갈수록 언약의 후손들이 세상에 오염이 되고 세상 문명에 잠식되어 버려갖고 이 언약의 혈통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세상은 그렇게 강력해요. 세상 문화는 그렇게 강력합니다. 여러분 1517년 10월 30일 날 저 독일에서 종교교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유럽에 임한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쇄술이 유럽에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을 통해서 번역된 독일어가 일반 사람들에게 공급됩니다. 그 전에도 수많은 개혁자들이 여러분들 개혁의 목소리를 냈고 개혁을 주장했고 개혁을 위해서 수많은 죽어갔지만 씨앗이 떨어졌지만 타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번역되고 성도들에게 공급되자마자 성도들이 읽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장작 있죠? 장작. 나무처럼 읽으니까 말씀이 쌓인 거야. 쌓일 때 전도자들이 불씨를 떨어뜨리니까 확 타오른 거야. 그래서 유럽에 여러분 종교교육이 확 타오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고문 기술이 발달된 것 중에 주 원인이 기독교인들을 탄압에 떼었던 이 고문이 그렇게 많이 발전된 거예요. 프로테스탄트 저항자거든. 국유의 저항자들, 개혁자들 그게 개신교라고.
근데 보십시오. 500년이 흐른 후에 독일은요.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교회를 갑니다. 그런 사람이 2%밖에 안 돼요. 2%. 저 아일랜드는요.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유토교입니다. 70%예요. 근데 교회를 갑니다. 3%도 안 돼. 그러면 아일랜드의 그 총리가 동성애자예요. 해외 순방길에 가면 우리는 어떻게 영부인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영부인이 남자예요. 남자에게 손잡고 온다니까. 지금 한국의 뉴질랜드 대사도 동성애자예요. 마찬가지예요. 첫사람 아담 이후로 이 언약의 혈통들이 노아시대에 딱 다다른 순간 다 잠식되어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세 명의 아들 중에 셈을 선택한 겁니다.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레, 루, 수룩. 여기는 잘 몰라. 창세기 11장에 언급된 족보 안에 들어와도 이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부터 나홀. 나홀의 아들 중에 데라.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람. 아브람의 이름이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아브람. 이때부터 이제 성경의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2166년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20대 손이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 이삭의 아들 중에 야곱,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아니라 네 번째 아들 유다. 그것도 창세기 38장에 다마르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베레스를 선택하시고 헤스논을 선택하고 람을 선택하고 아비나담을 선택하고 나손을 선택한 거예요. 이때가 우리가 말하면 여호수아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나손의 아들 살몬이 어떻게 기생 라합과 결혼합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 시대예요. 그리고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룻이 만납니다. 사사기 시대입니다. 오벳을 낳아요. 이세를 낳습니다. 다이왈로 옵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열왕기로 넘어갑니다. 이때 이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하나님은 남쪽 유다지파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해서 다윗서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그 시드기야 11년 4월 9일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거든요. 다 죽어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를 귀환시키는 거. 왜 귀환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유다지파를 오기 때문에 유다지파를 보내시는 거. 어디?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제 500년의 역사가 예수님 시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대신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이걸 계획하고 추진하고 강행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 구약의 역사의 첫 시작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는 이렇게 족보가 많은 거예요. 족보를 볼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강한 계획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거기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책을 보더라도 그것을 짜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의지,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뭡니까? 숨겨져 있어. 구약은 모형입니다. 구약은 뭐예요? 모델하우스예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렇죠? 모형입니다. 그 실체가 누구예요? 그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 강한 의지가 예언이거든. 그 분이 바로 이제 예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도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거든.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받다 보니까 의식이 있는 아버지들은 아들의 이름을 질 때 예수란 이름을 많이 지었거든요. 구원자. 네가 이 나라를 구원시키는데 쓰임받아라.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3장에 바울이 구브로에서 박수무당 엘루마
히브리 이름은 바예수입니다. 바예수. 그것도 구원자거든. 이름이 흔했다고. 근데 어떤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이 너무 흔했는데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 그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자라는 것은 나사렛에서 자라셔야 돼. 나사렛 예수. 동정녀에서 태어나야 돼. 그게 이제 신약의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자, 1장 2장을 통해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천지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보답했는가? 그 약속을 깨버린 거예요. 약속을 깬 거예요. 국가와 맺은 약속, 살인하지 말라는 그 약속, 그걸 깨는 순간 어떻게 해요? 교도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청송교도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청송교도소 참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애들이 너무 많아. 어떻게 젊은 애들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까? 아니 20대 초반, 20대 중반의 아이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이렇게 만나보면 내가 볼 땐 다 애기예요. 아들뻘이야, 아들뻘. 애기야, 애기. 그냥 떡 하나 더 먹고 싶고 요구르트 하나 더 먹고 싶고 그냥 애기야, 애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그 죄 대가로 그 청송교도소 얼마나 오래된 교도소입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서 수십 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비참하냐고요.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는 순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내미 족장을 통해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이들의 족장을 통해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이제 묵상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선언을 묵상했습니다. 이 창세기를 보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인공을 보내시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선택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이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영생의 축복을 보장받은 것,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 가지고 당당히 사는 귀한 분들 되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같은 역사하심이 이 언약을 잡고 다시 한번 언약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창세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